2014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 재밌네요. 인사 드려야지 인사. 아.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먼저 드리고, 자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좋아 좋아. 2014년에도 더 파이팅 할 건데. 파이팅 하지. 새해 복 많이 받고. 그래. 어? 야 영준아 저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아이고 영준아. 영준아. 봉투 봉투 해야 하는데. 봉투도. 나 형 나한테 줘야지 형님. 말이야. 2013년도에 더 파이팅 해야 말이야. 네, 형님, 내가 느끼기에는 좀 선선하고 좀 이렇게 딱 완전 좋은데? 딱 좋아, 이 시기가. 딱 좋아. 춥지도 않고. 대만 여행은 딱 이 시기야. 최고야. 타이베이 외곽에 자리 잡고 있는 타우이안 국제공항에서 타이베이 시내까지 이동하는 게 급선무. 인구 격차 좀 알아? 이게 저기야. 저게 통짜냐? 통? 저 두 번째. 아, 두 번째야. 행. 통, 행. 행? 행? 갈행 아이가. 행 맞아? 몰라. 저 행 아이가. 행에다가 이제. 어? 두 사람의 목적지는 타이베이의 중심지 타이베이역. 2층만 이제 2층은 이제 사람들 타고 좌석 있고요. 이게 버스가 보니까 버스 종류가 아까 되게 많았잖아. 우리 티켓 끊을 때. 근데 내가 아까 들어봤는데 직행이 있고 타이페이 그 시내 중심까지 한 번에 가는 게 있고 좀 약간 돌아가는 게 있는데 우리 이게 지금 잘 탄 거야. 내일은 또 뭐라고 누굴 만나야 하는지 잊을 수 있게 한 건 그대 마음 때문이죠. 봐봐. 나쁘지 않아. 아니 형은 빨리 머리가 지금 너무 자라가지고. 아, 머리 봐봐. 길지? 나 여기 좀 자르고 싶어. 너 어디? 나 옆에. 따뜻한 하늘과 드라이브 하는 건 어때요? 시원한 바람 그대 위한 선물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찾는 타이베이역이 보이질 않는다. 아니 너무 급하게 마음을 생각하지 말고 가다 보면 길이 나와. 여기 지금 우리가 어쨌든 잘못 내렸어. 잘못 내렸는데 좀 더 가야 되지. 결국 걸어서 타이베이역까지는 무사히 도착. 여기 경찰서네. 딴 데 가서 물어볼까? 어? 딴 데 가서 물어볼까? 여기 제일 처음. 경찰서 형이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약간 Go out. Yeah. You can see the back. 아. Yes. Just, go out and you see the whole walk about 1 minute. 1 minute. Yes, you can see that. 谢谢. 谢谢. 예. 拜拜. 지금 문 나가면 1분 만에. 동쪽. 3번 문. 이거 일로 가야 돼. 아, 어디 갔어? 여기로 가야 돼. 우리가 착비가 쉽냐고. 문이 아까 얼핏 봐도 한 10개는 돼. 큰 문이. 두 사람이 놀랄만도 한 것이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타이베이역은 대만 특히 타이베이 여행의 중심지다. 역 근처에는 숙박업소도 물론 쇼핑센터와 음식점이 밀집돼 있어 대만 특히 타이베이를 찾는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동쪽 3번 문. 아 이게 나가면 바로야. 형만 믿어.
아, 일단 우리가 동쪽 3번문은 아주 간단하게 찾았어. 어렵지 않게. 아, 어렵지 않아. 단숨에 찾았어. 동쪽 3번문은 단숨에 찾았는데. 그래, 형 생각이고. 원래 나오면 숙소가 바로 보인다고 했거든. 이제 완배가 예약한 숙소를 찾아가는 것만 남았는데 막상 역을 나오니 방향 감각 제로. 지도나 뭐 이런 거 프린트 해왔어야지. 숙박 예약만 하면 뭐하노? 찾아가질 못하는데 돈만 날리고. 무슨 대책으로? 지금 형 여기 손 보이냐? 손? 갈피 못 잡는 지금, 손가락 뭐야? 지금 우리 그때 물어보자. 자, 형님 어디 갈 거고 이제? 아, 저분한테 가야지. 저분이 그 아시는 분이야. 보통 어느 쪽인지 감이 안 잡히니 물어볼 수밖에. We want to go backpackers hostel. You know backpackers hostel? Man. 지도도 없어, 너 노맨. 아, 야, 전화번호. 공차하네, 여러 데서. 전화번호 모르나? 전화번호 알지. 그 전화번호 인터넷에 있더라고. 적어오지 않았어. 정신을 놓고 온 거지 거의. 셰셰. 셰셰. 일단 대만 사람이 뭐예요? Where are you from? 타이완. 타이완? 타이완. 네, 그 공부. You have the address? Address? 어드레스가 없어요. 근데 그게 참, 아, 나 봤는데. 아, 씨. 씨, 씨. 씨, 씨, 땡큐. 빨리 써봐. 제가 딱 알고. 아, we want to go backpackers hostel. You know backpackers hostel? Yeah, yeah, yeah. Where? Huh? Which one? 32. Which one? Where? Where? Yeah. You don't know? There are a lot of backpackers. Ah, backpackers. Hola? Do you have a map? No, man. This is the only one. This is the only one. 숙박 친하게 알아보지 말고. 어? 자, 형만 믿으라. 와, 숙박 뭐 어디서 뭐 찾아가지고 예약했다 다 해놨다 믿으라. 따라와라 이제. 아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영준아, 그래, 그 얼른 도와드리고.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Here. Try. 우여곡절 끝에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완배와 영준. 형은 덥지. 땀이 나냐 이렇게. 아, 진땀 뺐네. 아직 불안한 완배와는 달리 기사님은 여유만만. 10분 만에 도착한 숙소 앞. 그런데 인적도 없고 불도 꺼진 건물. 여기 아닌가 봐. 설마 또 뭔가 잘못된 건가?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다시 원샷이야, 다시 원샷. 이곳은 나에게. 아, 힘들어. 어울리지 않아. 아니, 백패커스가 몇 개 있어. 모든 것이
와, 사는 거 난리 나. 봤어? 아, 미안. 어쨌든, 아유, 미안하고. 일단은. 자전거는 방금 여기 했어. 점프 봤어, 점프? 못 봤어. 아, 그니까. 아, 이 무거운 짐을 들고 우리가. 우리 비행기 2시간이었다, 이거. 이거 찾는데 1시간 지금 넘었다, 지금. 아니, 너무 빨리 왔어, 대만은. 약간 1시간 정도는 돌아줘야 돼. 니하오. 타이베이를 도착하고도 1시간을 넘게 헤맨 끝에 도착한 숙소. 이제야 한숨 좀 돌리려나? 그거네. 들어와 봐. 여기가 6A 방인데 사람 있나? 지금 없지? 6A 방인데 여기 뒤에 01, 뭐, 너 02라 그랬지? 그게 자리네, 자리. 아, 여기 라카 있네, 라카. 아, 나 2층 침대를 항상 자고 싶었는데 여기 있네, 2층 침대가. 존나 있네. 오! 아, 오늘 좋다, 하루 여기. 종일 번지수를 어. 잘못 찾는구나. 야, 안 되겠다. 왜? 둘이 쓰기엔 좁아. 어? 좁아. 어, 어, 야. 어. 좋네. 아침엔 커피를 두 잔 내려 한 잔 가져다 줄게. 가끔은 무심히 문을 열고 저녁도 나눠 먹고. 짐을 풀고 숙소 곳곳을 살펴보는데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과 샤워 시설도 깔끔한 편. 괜찮지? 생각보다. 괜찮네. 어. 그래, 괜찮아. 시간 잘 맞춰서 와서 씻고. 백패커스라는 말처럼 전 세계의 여행자가 모여드는 곳답게 다양한 언어가 가득히 적힌 칠판 방명록. 어, 전 세계인이 여기를 다녀가는 거지. 전 세계인이 다녀갑니다. 땡땡. 어? 별표. 언제 어디든 잠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예를 들면 지금 내 옆에 한 명.